하늘과 땅이 가르쳐준 대로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만큼 받기에 욕심을 부릴 일도 서로 다툴 일도 많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기나긴 겨울을 지나 찾아오는 봄은 희망의 계절입니다. 가축을 살찌울 풀이 돋아나고 가족을 위해 밭을 일구는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간절하게 기다리던 봄이 절망을 안고 옵니다. 때되면 돌아왔던 푸른 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에 지친 자연의 역습. 이 재앙은 자연과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고 있습니다. 몽골의 초원은 이제 막 겨울을 등지고 봄의 문턱에 섰습니다. 태양의 움직임에 맞춰 흐르는 초원의 시간은 서두를 것도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바트몽흐 할머니는 아침마다 태양신에게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평생 잊지 않고 해오던 일입니다. 드리는 술도 써야지, 만드는 술도 그래, 목도 좀 이루는 게 술도 그래. 이제 우리 뜻이지. 살살하게 오다래. 그저 가정이 평안하길 바랄 뿐, 할머니는 큰 욕심이 없습니다. 노부부는 초원에서 가축을 기르는 몽골 유목민입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에 양과 염소들이 다투어 풀을 찾아갑니다. 어미를 따라 나왔다 길을 잃은 새끼 염소는 할아버지의 매서운 호령에 제 집을 찾아갑니다. 아직 우리 밖을 벗어날 수 없는 새끼 염소들은 어린 손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줍니다. 함께 뛰어놀면서 어울려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에 남아있던 양 한 마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내뱉는 숨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것도 고통스러운 듯 다시 주저앉습니다. 양을 지켜보는 할머니의 얼굴엔 기대와 걱정이 번갈아 오갑니다. 아, 저 한 더럽게 크지는 어떤 인간이 없대 더러는 어떻게 없대 없는 더러는 어떠 이 신호 대는 날 나와서 더러울 듣고 어미 양이 힘겨운 산통을 이겨내며 새끼 양을 세상 밖으로 내보냅니다. 다행히 어미도 새끼 양도 건강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많은 가축을 키우고 있지만 노부부에겐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9년 겨울, 몽골 초원엔 가뭄과 혹한이 계속되는 대재앙, 조드가 찾아왔습니다. 살아남은 가축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지만 땅은 예전만큼 비옥하지 않았습니다.
одоо нэг өөхгүй бараа махшиг л бол тийм байгаа үед ийм их үл ойлголттой болчиход байгаа ч тийм өвсмөсн тийм хэнаа муухантай хаачих.영양가 없는 풀만 자라는 메마른 땅에서 가축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다 죽어갑니다. 가축들이 살기 힘들어진 만큼 유목민의 삶도 고단해졌습니다. 바트몽우 할머니가 들판에 남은 눈을 옮겨 담느라 분주합니다. 계속되는 자연재해 그리고 이기심이 씨앗이 된 무분별한 개발. 초원 위를 흐르던 물길이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유목민의 생활 방식을 지키고 있는 노부부는 자연에서 배운 대로 부족함을 채워갑니다. 그나마 겨울은 나은 편입니다. 모래바람에 자취를 감춘 강물을 대신해 눈을 녹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마저 다 사라지면 게르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우물까지 물을 길러 가야 합니다. 초원에서 물이 사라진다는 건 곧 생존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풀도 가축도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중한 물길을 덮어버린 건 거대한 모래 사막입니다. 아요시 할아버지의 기억 너머로 사라진 바양노루호. 풍요롭다는 뜻을 지닌 이름답게 다양한 생명이 살았던 호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모래에 덮이고 좁은 개울만 남았습니다. 자연이 그 생명을 다하면서 사람들도 하나둘 이곳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의 온기가 가득했던 집에는 바람에 실려온 차가운 모래먼지만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아니 나이도 신도 같이 없어. 뭐야 오늘 그저 어디 오고 그때 이제 했던 거 소 잡다가 아이도 이제 없었어. 어 미니 옷도 다 이렇게 찌들 말라서 근데 그저 어떻게 했어 저거 근데 어 또 큰 재앙이 닥쳐 지금의 평온마저 빼앗기진 않을지 노부부는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대로 초원을 누비며 살아온 유목민에게 자연을 떠난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바라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자연에 기대어 이 땅에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언 땅이 녹으면 사막으로 변해버린 몽골 초원에서 모래바람이 시작됩니다. 매해 평균 60일 동안 불어오는 모래폭풍은 모든 걸 삼켜버립니다. 또 다른 초원을 덮고 더 거대한 모래사막을 만듭니다.
이미 몽골에선 약 1,100여 개의 호수, 800여 개의 강이 사막화로 사라졌습니다.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극심한 사막화가 진행된 곳입니다. 이런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2000가 언익 2000가 아론타 하수선 하자가 어떤 다카시네 운지게 있음. 엔데르 볼 77.2 호 гэж гардаг. Тэгэхээр энэ дээр юу хэлэх гэдэг нь хэр бид нар бол нэг хүчтэй сүлжсэн нутаг дэвсгэрийн хэмжээ одоо Монгол орн нэлээ нэмэгдэж байгаа гэсэн ийм одоо эцйн дүнд болгорсон энэ төр байгаа. Монголын са막화는 한국 기업을 비롯한 외국 자본의 개발 붐으로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재앙은 결국 부메랑이 돼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스친 박허드진 박스진 맥고올진 өвслөг ургамлчин хүн дашигтай хэлбэрийн өвслөг ургамл байхгүй болжин хөрсчин үржил хэмгүү болжин гэдэг ч юм уу амьдрах орчингүй болно гэдгийг ч одоо тэгээд цаашдаа хүн бол байх хэсэг асуудал шийдэгдэн шүү дээ. Амакаро 터전을 잃은 유목민들은 도시로 나왔습니다. 50만 명이 살도록 계획됐던 수도 울란바토르는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로 수도와 난방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공기 오염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울란바토르 외곽의 게르촌 골목. 큰 차 한 대가 흙먼지를 날리며 올라옵니다. 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식수를 공급해주는 물차입니다. 물차가 도착하기 무섭게 저마다 물통 한두 개씩을 들고 급수소로 모여듭니다. 마치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듯 돈을 주고 물을 삽니다. 급수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집을 비운 부모 대신 어린아이들이 제 몸집만한 물통을 들고 오가는 일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체릉지금 에뜨시도 시간을 놓칠세라 서둘러 급수소로 향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삽니다. 초원에서처럼 도시에서도 물이 귀합니다. 원하면 살 수 있지만 그만큼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도시에 살면서 깨달은 건 뭐든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물 경비를 하면서도 틈날 때마다 고물상에서 일해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그는 원래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이자 수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맞은 학교체도 약하다. 그래서 맞은 학교 미르스니 연애질을 하쳐서 힘시. 어떤 것들부터 아침 님 붙었어. 맞아서 한테 하도 붙었어. 대리가 생각을 받는 줄 알고 싶다. 가축을 쓰다듬던 손에는 이제 차가운 고철이 쥐어졌습니다. 초원을 떠나온 지 10년째. 체릉 지금의 뜻이 가족은 임대받은 땅에 작은 판잣집을 지어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떠나야 할 곳입니다. 그의 고향은 살기 좋은 몽골 서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래바람이 풍요롭던 땅의 모든 걸 덮쳤습니다.
бүрдэ тавьж ираараа хотоор ерөөсө бэлчээ дотор бэлчээ чадахгүй готон дотор л ингэж өгдөг тийм аюулуд л бэрхшээлүүд тулгардаг. За тэгээд малын эмчийн хувьд болохоор задлаад одоо шинжилгээ үзээ задлаад үзэхдээ бүх гэж дотор нь ерөөсө ингэ нарийн ийс шигцсэн байдаг.그의 눈앞에서 쓰러져간 가축들.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던 시절이 이제는 꿈만 같습니다. золоот айлх уу шүү дээ. Гой зурга настай. Гацуугл гэрэл дээр яг чуугэн집안 곳곳에 남겨뒀습니다. Энэ бүхэн гээд мэдээж хэрэггүй Монгол хүн учраас малтай харьцчихсан учраас бас өдөөч мэрэгчлтийн хүн учраас өөр хүүхдүүд маань ийм юм хэрэгсэл одоо хэрэгжилжсэн шүү дээ миний аав гэдэг дурсгал болгож үлдээхэд бол ер нь тэгж үлдээдэг өв болгон үлдээдэг зүйл байгаа. Тийм учраас энийг бол ингээ байлгаад байдаг. Дусамжийн асуудал. Бүгүүга꿈꾸던 미래는 모래 속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은 광활한 초원을 누비던 아버지의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어떠식성 어떤 대마스만 내가 비 맞은 희망치. 하루다 접지선 우리네 우리 후크트스는 우사품슬라 말라 하루다 말라 인시발라 인가 여호 후스르스 어떻게 말라 후크트 또 말라 한 날이 야만 날이 미트크 막 꽂습니다. 어떤 인 요요 들릴 때 이거 어떤 인도가 이네 언제쯤이면 이 아이들에게 울타리 밖 드넓은 초원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유목생활이 더 그리워집니다. 모래바람을 피해왔지만 도시에서 정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진 재산을 모두 잃고 도시로 나왔다가 삶이 벼랑 끝까지 내몰린 유목민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 쓰레기를 주워 생활하는 도시 빈민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도심에서 쏟아져 나온 쓰레기는 이들에게 유일한 돈벌이가 되고 그나마 도시에서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혼자가 된 사람들은 네다섯이 모여 함께 쓰레기를 줍고 공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벌이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더미에서 남은 음료수라도 찾는 날은 운이 좋은 편입니다. 이런 거로니 저든 말아 해로사 저든 말았어. 되게 되게 간차라 이게. 되게 겉으로 알았었는데 어떤 어째서 또 알아 있든지 이 만들다리 없지. 그런데 남자가 상수도관이 지나는 맨홀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도관에서 흘러나온 물을 냄비에 받아 조심스럽게 내보냅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물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이 맨홀 안에서 이들 네다섯 명이 겨울을 보냈습니다. 맨말 거의 또 갔다. 좋죠. 어떻더라. 마땅한 거처가 없는 사람들은 추위를 피해 맨홀 안을 찾습니다. 근처 다른 맨홀에도 한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성인 한 명이 버겁게 들어가는 이 좁은 공간이 그의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다 잃고 맨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즈음 아내와 아이들마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악취 정도는 견뎌보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더 깊어집니다.
아, 누구도 들이가 누구 딘도 사는 시대. 어떤 유유지 바꾸지 못해서 어쩌다 하거든 돌아가 어쩌다.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있을 뿐.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픈 마음입니다. 중국도 모래바람의 무서운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흙모래만 날리는 이 벌판이 한때는 민치년 지역의 식수원이 되었던 칭토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래에 덮여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래전 생명이 살았다는 흔적만이 호수였음을 알려줄 뿐입니다. 这就是以前的时候有水的时候它那个小海螺 최고 수심 65m. 이 거대 호수는 중국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엔 모래 사막이 생겼습니다. 민칭县是位于腾格雷沙漠和巴达吉林沙漠中夹缝中的一块绿洲。如果这块绿洲如果一消失的话， 那么腾格雷沙漠和巴达吉林沙漠两个大沙漠就会汇合，汇合以后就会影响整个中国的大气候。 과거엔 사막 속의 오아시스라 불렸던 민치년. 이제는 중국 내에서도 모래바람이 가장 심한 지역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불어오는 봄 황사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늘 모래바람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모래바람이 마을을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지방 곳곳에 모래먼지가 가득 쌓입니다. 채소 몇 포기 씻어낸 물은 금세 흙탕물이 됩니다. 물을 따라내고 나니 가라앉아 있던 검은 흙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죽할 때도 모래가 들어갈까 봐 더 예민하게 살피고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음식에 모래가 섞여 들어가는 일쯤은 예산 일이 됐습니다. 시향추 씨가 올봄 목화 농사를 앞두고 밭갈이를 서두릅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기대감보다 걱정스러움이 더 짙게 드러납니다. 真是霸气的四月份了，他们这个三千多就把地管了，管的那他们该谁管的就来这个地啊，就该这个谁啊，地都出票的了。那在这儿生活很苦吧？那肯定的嘛。 바람에 실려온 모래로 메말라가는 밭. 물을 대기도 쉽지 않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모래바람은 심해졌습니다. 민치년 전체의 90% 이상이 나무 한 그루 살아남기 버거운 황무지나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1200여 개의 크고 작은 하천과 호수도 사라졌습니다. 日期的话，像这个大的这个的话，确实，那基本上是水坑。
위산 하자게 쓰지 저거 봐. 저기다 봐. 샤나게 샤나게 또 봐도 봐. 위래로 또 봐. 취취. 취대 취 취저 저 삼무. 취저 삼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사막화. 터전을 빼앗고 인간과 가축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은 소중한 재산이자 가족인 양떼를 몰고 시양추이 씨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마을의 하나뿐인 공동 우물터입니다. 식수는 물론 모든 생활용수를 이 물로 해결합니다. 가까운 호숫가에 풀어놓으면 자유롭게 풀을 뜯고 물을 마시던 양들에게 이제 직접 물을 줘야 합니다. 꽤 목이 말랐던지 다투어 물을 먹습니다. 이마저도 풍족하게 줄 수 없기에 시양주의 씨는 마음이 아픕니다. 티 드치면 안 되냐, 아싸. 시아빠는 러피만 너나티는 수중권 수중하세는 미티트는 땅이 마르고 물길이 사라지면서 지하수마저 고갈되고 있습니다. 민치년 주민들은 만성적인 식순환에 시달립니다. 하루 두 번 물동이를 쥐고 오고 가도 겨우 마실 물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부지할 물 이외에는 쓸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무엇이라도 가라시. 무엇이라도 쇼. 나 부시더마. 시양주희 씨가 삽도 잘 들어가지 않는 마른 땅을 뒤엎느라 애를 씁니다. 그렇게 귀한 물도 조금 붓습니다. 물이 없으면 흙을 갤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까운 물까지 부어 진흙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거세게 불어올 모래바람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의 모래바람은 벽에 구멍을 내고 심하면 무너뜨릴 정도로 굉장합니다. 틈틈이 보수하지 않으면 집이 모래에 덮일 수도 있습니다. 임시로 막아놓은 벽이 얼마나 버텨줄지 다가오는 모래바람이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민치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맛있는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집은 그 아늑함을 잃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면서 문을 닫는 학교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책을 읽는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습니다. 보이는 거라곤 온통 모래뿐인 벌판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대형 물차까지 동원해 마른 땅을 적십니다. 그리곤 2인 1조가 돼서 일일이 구덩이를 파고 묘목을 심습니다.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꽤 힘든 노동입니다. 빨라. 사막화가 곧 생존의 문제라는 걸 인식한 중국 정부에서 2008년부터 사막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사막 확대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不是我们这，桌子把你们背着成了气呢。这个是倒的话，风它不是倒在树林头，它不能倒到树桩高它的，从啥就是把起不浪的。 척박한 땅에서 생명을 키워내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다시 살기 위해선 그 오랜 기다림을 견뎌내야 합니다. 整体来说，咱们民心这边的这个天气比较干旱，地下水位比较低，然后这个成活率，这个所说的这个成活率也比较高。完了之后，它就是一年到头呢，天气比较干旱，有好多就已经活了之后又死了。 몽골에도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시작은 몽골 사막화 방지 활동을 하고 있는 푸른 아시아였습니다. 주민들이 그 뜻에 힘을 모으면서 황폐했던 땅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심은 묘목에 물을 대신해 눈을 덮는 날입니다. 못다니가 만났. 자사르만 하라오리. 자사르 소르 띵가 사이간 우스타게 이자옷. 이월띠마. 따라니가 아지다키 토오른띵가 만스타 못다. 우사라트고 내가 모티 흔들어놓다가 앙카 씨도 사막화로 터전을 잃은 유목민입니다. 우연히 이곳 소식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 희망은 그의 삶을 이끌어주는 믿음이 됐습니다. 데리우지 아무르 сайхан байгальтай байлаа. Тийм сэтгэлээсээ мод тарьж байгаа да. Энд ямар сайхан зүйл. Одоо ч гэсэн тийм хойч үйдэж гэсэн тийм сайхан байгаль болоосаа гэж бодож ярьж байгаа.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에 처음에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발벗고 나서 자신들의 새 터전을 일궈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땅을 병들게 한 시간보다 되돌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